바시는 본래 라오스인들이 관혼상제를 비롯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치르는 의식인데 이처럼 동물을 위해 열리기도 합니다. 준비 과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말아서 고정시킨 바나나 잎 끝에 불을 상징하는 빛깔의 꽃을 장식하면 재단을 화려하게 할 확한이 완성됩니다. 왜 뭐하니? 짱이 이제 깜캠꽃 여자들이 나머지 제사 물품을 준비할 동안 남자는 주인공인 코끼리를 데리러 갑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코끼리가 숲을 사이로 걸어 나옵니다. 이 암 코끼리는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아기 코끼리가 태어날 겁니다. 남자 코끼리는 모두 세 마리인데 아빠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 그리고 아기 코끼리입니다. 라오스 코끼리는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을 계속해 번식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마리 코끼리가 살던 땅이지만 코끼리 가족이 함께 살며 새끼를 낳는 모습은 보기 드문 귀한 광경이 됐습니다. 바시식을 하기 전 마오들은 코끼리를 깨끗이 목욕시킵니다. 이런 교감을 반복하며 코끼리와 인간은 가까워졌을 겁니다. 야, 천천히 먹어. 어떠냐 이래. 라오스 사람들은 코끼리를 인간과 가장 영원히 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도 인간도 32개의 영혼을 지녔다고 믿는 겁니다. 바시는 이러한 믿음에서 기원합니다. 32개의 영혼은 몸의 장기나 재능에 머물러 육체와 정신을 수호하는데 때때로 주인을 벗어날 때가 있어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흩어진 영혼을 어떻게 불러들인다는 걸까요? 먼저 바시에 참여한 코끼리에게 흰실을 겁니다. 물을 뿌리며 축원하는 의식과 함께 바시가 시작됩니다. 제단에는 볼을 깔고 재물과 초, 답례품을 한 켠에 올려둡니다. 코끼리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찹쌀을 한 대 담고 다시 축원을 합니다. 코끼리에게 걸어둔 실은 마오폰이라 불리는 마을의 원로에게 연결돼 있습니다. 원로는 긴 불교 주문을 외우면서 방황하는 코끼리의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코끼리의 영이 제자리로 돌아가 평형상태를 만들면 미리 걸어둔 흰실이 불러들인 혼을 잡아둔다고 믿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코끼리 혼이 모두 모여야 아프지 않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위로의 의미가 하나의 의식에 녹아 있는 겁니다.
밭씨를 마친 코끼리는 인간과 더 가까워졌을까요? 마혼 남자가 코끼리를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옷은 코끼리를 다루기 위해 최소 3년의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마옷이 코끼리 부릴 때 사용한 단어는 그 일반 라오스 단어가 아니라 동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코끼리를 대상으로만 사용한 단어인데요. 단어가 약간 달라요. 이들 역시 코끼리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를 잇기보다 개발 지역으로 나가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제 누가 코끼리를 돌보게 될까요? 홍사 지역의 또 다른 마을에서 코끼리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난깜빠이 다이버. 나무로 만든 안장을 얹은 걸 보니 누구를 태우러 갈 모양입니다. 라오스 코끼리는 인간과 일찍이 친화돼 귀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란산 왕국 시절엔 전쟁을 이끄는 용맹한 부대로 농업과 잉먹을 주로 삼는 라오스인에겐 곡식을 나르고 나무를 지고 때론 짐과 주인을 태워 먼 길을 가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습니다. 코끼리 보시면 여기 상아 부분이 잘렸잖아요. 근데 상아가 이제 날씨가 비싸서 코끼리 주인들이 앞부분을 잘라서 팔아요. 코끼리를 모은 건 게스트하우스의 여주인이었습니다. So why did the arrangement is gathered here? Because I have today a tour, my first biggest tour with 8 elephants. Uh-huh. And I designed, since I am here, several tours. Uh-huh. 라오스의 코끼리는 어느 곳으로든 매일 일을 나가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여주인은 이런 코끼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흥미를 끄는 물건도 보입니다. 마모가 돼 떨어진 코끼리의 이빨입니다. 뭐예요? 이거 코끼리 이예요. 구하기 힘든 건데 여기 주인이신 분이 이제 구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라고 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Children are very, very exciting. Exciting. But me, I am a little afraid. Afraid? A little afraid? 처음 만난 이들을 태우고 코끼리는 묵묵히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